여러분과 함께 철도안전법 같이 공부할 박영서입니다. 철도안전법은 우리 입교시험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평균 보통 과락이 40점인데 이건 과락이 60점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했던 이제 강사입니다. 교수 8년 했습니다. 꽤 많이 했죠. 8년 동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20년 동안 기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뒷부분, 철도 관련법에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나 도시철도 운전 규칙 할때 여러분들한테 운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양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뭐 이렇게 출강을 쭉 했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씩.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이 문제 출제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평가위원이었습니다. 그럼 문제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고 하는지 좀 많이 알겠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 관련법이라고 그러죠. 그 여러 분야가 다 있으니까 다섯 개 과목 중에서 한개 과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육기관 들어가면 기능 410시간, 410시간이라는 이 교육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출제되는 거는 교재 안에서만 출제됩니다. 근데 철도안전법은 법이 많이 계속 바뀌니까 몇달 간격으로. 처음에 한번 바뀌면 그때는 봐줍니다. 보통 한세 번, 한석달 정도, 요 정도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법이 바뀌고 나서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 바뀐 법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무렵에, 철도안전법 그 제정될 무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보니까, 2003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철도안전법을 만드는 거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이 무렵에 철도산업의 변화나 고속철도 개통, 또그 무렵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지금처럼 그 운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사를 양성하고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전관리 체계가 좀더 확실하게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철도 종사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되겠고 안전관리 체계도 지금처럼 있는 게 아니라 좀 시스템화를 시켜가지고 안전에 대한 그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고 나서 2005년에는 그전에는 철도안전법이 있었는데 그 철도법 자체는 없어져 버렸죠. 철도안전법이 시행되고 철도법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2018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이 바뀌는 거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 그러면은 제일 위에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이런 식으로 법이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이 하는 게 있죠. 법에 다 명시할 수가 없으니까 시행령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이 그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장관이 자기 소관 그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도안전법, 대통령령,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규칙, 표기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철도 차량 운전 규칙과 도시철도 운전 규칙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고시 뭐 이런 얘기도 쭉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뭐 하겠습니다. 고시도 한두 개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안전법이 제일 위에 있고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그다음에 철도안전법 시행 규칙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틈틈이 도시철도법 이 얘기도 나올 겁니다. 철도안전법은 이렇게 구성을 보면 총칙이 있고 안전관리 체계, 종사자 이렇게 해서 81조까지 있습니다. 벌칙까지 해서.
그리고 시행령도 이렇게 실제로 시험에서는 법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더 많이 나오죠. 까다로운 부분이 더 많으니까 법은 좀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죠. 그러면 총칙 보면 목적, 정의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교재 제일 첫 장에 보면 이 법은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 나열해 놓은 법 조문에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1번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복리의 정립. 출제는 사지 선다형으로 나옵니다. 사지 선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3개짜리, 4개짜리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리 내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하면서 쭉 같이 3개짜리, 4개짜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복리의 정진, 이런 식으로 해서 밑줄을 긋든지 또 나름대로 표기를 하든지 해서 3개짜리, 4개짜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책을 볼때이 키워드만 쭉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라 그러면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 전체를 위한 이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한 그런 이익이라는 거죠. 철도안전법이라는 말 자체가 선로에는 다니지 마라, 차 안에서는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제재를 하기 위한 그런 법이죠.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뭐든지 제1조 목적을 보면 그 만드는 이유가 다 나오죠. 이렇게 욕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목적이라는 겁니다.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철도산업발전법 보면 목적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높이고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면 철도 안전을 위한 법은 안전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철도 안전법에 부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안전을 위해서 효율, 경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목적, 보통 1조 목적 안에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죠. 대통령령, 대통령이 만드는 이 영도 보면 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위임이라면 네가 대신해라 이거죠. 위탁하고는 다릅니다. 위탁은 내가 바쁘니까 네가 좀 해라 이런 식이고, 위임은 내 권한이나 이걸 모든 걸 네가 내 책임과 권한을 네한테 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장관은 법이나 또 시행령이나 거기서 얘기한 거를 두 군데서 한 거를 다 위임받아 사는 거죠. 장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좀 자세한 거, 세부적인 거, 그런 거는 장관이 하겠죠. 또 장관이 하기 곤란한 거, 다른 이해 타산이 많이 중첩되고 다른 부서에서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해버립니다. 장관이 그거 다할 수는 없으니까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보다 더힘 있는 사람이 있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이 사람 말을 잘안 듣죠. 그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버립니다. 아예. 자, 정의 보겠습니다. 정의는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생소하죠. 생소하지만 많이 글자 써보고 그렇게 해서 익숙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용어에 대해서 우리 좀 저항감이 좀 없어야 되니까 용어의 정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아까 철도산업 2003년 고 무렵에 만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철도안전법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도란 운송, 여객이나 화물 운송하는 데 필요한 시설, 차. 시설이라 그러면은 역시설이나 뭐또 선로 이런 걸다 시설이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차. 그래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 무슨 무슨 체계 그러면은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목걸이 같으면 진주가 다 있는 거고 다 엮어놓은 거 그런 걸 체계라 그러고 시스템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아까 경쟁력, 효율성, 공익성, 국민경제 이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라 그러더라. 철도 첫 번째 나온 용어인데도 좀 어렵습니다. 막연한 철도, 운송, 시설, 우리 이쪽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전용철도. 전용철도라 그러면은 뭔가 보니까 이것도 철도사업법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아니고 철도사업법이죠. 앞에 보겠습니다. 이쪽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했고, 이쪽은 철도사업법에 의했습니다. 전용철도. 우리가 시험은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에는 익혀놔야 되겠습니다. 철도사업법에 의했다는데, 그럼 철도사업법은 뭐냐? 철도사업법은 뭐 우리 법조문을 보지 않더라도 철도사업 하는 데 들어가는 거겠죠, 뭐. 그럼 환경보전법은 뭐냐? 환경보전하는 데 필요한 법이 환경보전법이겠죠, 뭐. 그래서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겁니다. 특수목적. 여기 보면 포스코도 있고, 현대시멘트도 있고, 포스코에서는 포스코 회사 안에 철강석이 들어오면 그 철강석을, 우리, 그 녹이는데, 그런데다가 용광로에다가 다 운반을 해야 되겠죠. 엄청난 양이니까. 그 안에 선로가 있고, 그 차량이, 열차라 그러면 좀 뭐하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죠. 그때 쓰는 게 전용 철도라는 겁니다. 선로 깔고, 또 직원도 별도의 직원을 모집해서 쓰고 하는 포스코. 현대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시멘트도 그 탄광에서 석회석을 갖고 와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죠. 그 안에서 그 선로를 깔고 직원이 운전하고 하는 게 전용철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덕소역에 가면 아시아시멘트도 있고, 포스코도 여러 가지 있구만요. 여러 역. 동양시멘트는 삼척역에 있고, 이렇게 다 선로를 만들어 놓은 게 전용철도다. 전용철도는 철도사업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럼 전용철도에서 선뭐 새로 변경하고 뭐 하면 그쪽 법을 따르겠죠. 철도 안전은 철도 안전법에 의해서 따라지고 철도 시설 계속 아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기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철도 시설은 선로, 역시설, 정거장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운영. 철도 운영이라 그러면 철도를 뭐 공익을 위한다든가 또는 뭐 경제적인 그 발전을 경제 그 수익을 그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게 운영이죠. 그리고 이런 나머지 이쪽 쭉다 있는 그런 시설을 철도 시설이라 한다. 또 통신 시설이나 전력 시설, 신호 이런 시설도 시설 설비 이런 것도 다 한다. 특히 또 우리 버스와 연계 운영 뭐 이런 것도 철도 시설이라 한다. 연구, 교육 훈련 그런 거또 유지보수하는 운영하는데 이런 데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 정하는 시설은 다음에 좀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철도 시설 이렇게 쭉 모든 시설이죠. 그 아닌 게 없죠. 사실 철도 시설 아닌 게 뭐냐 이런 시험 문제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워낙 많고 애매하고 하니까. 철도 운영? 철도 운영이란 아까 그 철도하고 비슷합니다. 운송, 정비, 운행. 운행 얘기하면 운행은 열차 다니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송, 정비 이런 거 다가 운영이다. 그리고 부대 시설 개발 서비스 이 부분은 그 자체 내에서 역사 옆에 다른 임대를 준다던가 뭐 그것도 다 운영에 들어가겠다. 철도 차량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 이렇게 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차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철도 차량이 아닌 것은 동력차, 객차, 뭐 다른 얘기, 동차 이런 얘기 나옵니다. 동차? 법은 글자 하나만 틀려도 틀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동차 없죠. 철도 차량 동차 틀린 답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차, 다음 중 특수차가 아닌 것은 또뭐 동차나 뭐 그런 얘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차라 그러면 시험 궤도 넓이가 1435mm인데 그게 넓이가 잘 맞는지, 전기는 전기선이 높이가 잘 맞는지, 또 제설차라 그러면 우리는 잘그 이렇게까지 뭐 많이는 안 쓰지만 눈치우는 차입니다. 눈치우는데 동해안 쪽에는 많이 있겠죠. 제설차. 철도 용품, 철도 차량, 그 다음에는 용품이 항상 나오는데 용품은 부속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품, 기계, 장치 이렇게 쓰는 게 열차 차륜. 이거는 전기가 이쪽으로 전기가 통하죠. 전차선에서 전기를 집전하는 장치인데 판타그라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뭐 이런 부속 무전기 같은 거 이런 다 그런 거를 용품이라 한다.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도 용품이죠. 시설 안에 뭐 나사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도 다 용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열차. 열차는 우리 좀더 신경 써서 봅니다. 열차는 철도 운영자, 철도 운영자라고 그러면은 코레일 사장 또는 교통공사 사장 이런 사람이 철도 운영자입니다. 우이경전철 사장, 용인경전철 사장, 부산교통공사 사장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열차 번호를 부여한다. 여기 열차 보면 여기 안에 35543뭐 이렇게 써놨는데 열차 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인 경우에는 1호선으로 1000호로 시작하고 1000, 1004번, 1920번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또 3호선은 3000, 7호선은 7200 얼마, 7000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열차 번호를 부여합니다. 코레일 같으면 또 다르겠죠. 경춘선은 몇 번, 또 중앙선은 몇번 이렇게 부여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회사별로 다돼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열차 번호가 있는 철도 차량이다. 철도 차량? 아까 철도 차량은 네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네 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앞으로 공부할 텐데 이때는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 합니다. 조성이라 그러면 붙였다 띄었다 가지고 하는 게 조성입니다. 대철도 운전 규칙에서는 이세 가지를 우리 다 보죠. 열차 번호를 부여받은 차, 이쪽은 열차 번호라는 얘기가 없죠. 다음에는 우리 끝날 무렵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구별을 다 해야 됩니다. 선로, 선로는 아까 열차만큼이나 앞부분에 나온 열차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출차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 노반, 인공구조물. 우리 이런 거 만나면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 그랬죠? 1, 2, 3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선로에 대해서 틀린 것은 철도 차량도 있습니다. 이게 선로인데 우리 이게 선로입니다. 선로에는 궤도도 있군요. 아, 레일하고 이렇게 된 레일, 침목, 도상 이런 게 있는 게 레일, 궤도라는 겁니다. 궤도 노반, 그걸 받치고 있는 거죠. 이걸 받치고, 도상하고 이걸 통째로 다 받치고 있는 게 노반입니다. 그리고 옆에, 축대를 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인공구조물, 그걸 선로라 그러는구나. 이 글자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레일과 이를 받치는 뭐 침목,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렸다는 겁니다. 궤도, 노반, 인공구조물이라는 겁니다. 또, 철도 차량을 운행시키는 거다. 열차하고 철도 차량하고 다르죠. 열차는 작은 범위죠.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열차 번호를 부여했다 그러고 차량이라 그러면 모든 게다 되죠. 뭐 아까 제설차,
또 구원하는 차, 시험차 이런 것도 다 철도 차량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철도 차량이 4대였죠. 철도 운영자는 교통공사, 코레일 사장, 공항철도, 광주 뭐 이런 전국에 많죠. 우이경연철 지금 같은 경우는 용인, 의정부 이런 사람도 다 철도 운영에 들어가는 철도 운영자.